예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길정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소매 현장 스케치 홍보대사 길정아입니다. 저희들이 네. 홍성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살리기에 조금이나마 앞장서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딱 와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네. 네. 완전 장날인가 봐요. 네, 홍성 장날은요 1일하고 6일날 장날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1일하고 6일 오늘 네. 마침 장날. 네 맞아요. 네. 뭐 좀 사실 생각이세요? 아유 당연하죠. 내가 미리 어떤 딱 컵을 쳐갖고 왔지. 보여줘 보여줘.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기도 한 가득 준비를 하셨네. 네. 이 전통시장 하면 현찰이 오고 가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두둑히 갖고 왔습니다. 우리는 걱정 안 해요. 여기 오시면 여기서 쏙쏙 빼면 돼요. 현찰보다 더 좋은 거. 저는 지혜로운 팔공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전통시장 상품권을 갖고 왔습니다. 우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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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아니요, 그 보리쌈 고추장. 보리쌈 고추장이라고. 보리 고추장이라고. 응. 한번 먹었어. 맛있다. 발효를 시킨 거 맛있어. 일주일 동안 발효시켜서 국물이. 야, 죽인다 엄마. 진짜 와, 진짜 맛있다. 이거 한 가지만 사면 후회할 것 같으니까 요거 5,000원, 5,000원, 5,000원 이렇게 줘. 얼른 주머니에 돈 갖고 온 거 써야지. 맛있다. 자, 담백해. 많이 파세요. 네. 네. 바로 얻을 수 있는 게 상추나 나물 같은 거고 그리고 식초리 같은 거. 상추가 제일 무난할 거야. 심어서 꼭 따먹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그 유명한 홍성에 줄 서서 먹는 야채 꿀 호떡집. 야, 야채 너무 맛있겠다. 야채 호떡을 처음 봤어. 야채. 여러분 잘 먹어야 돼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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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꿀이 터져 나와. 야채 호떡을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호떡을 야채로 만든다는 거 상상도 못했어. 우리 사장님이 38년 동안은 우리 맛도 떨어져. 5분 하나예요. 50원씩 팔 때부터 이 장사를 하셨대요.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엄청 커, 엄청 커, 엄청 커. 하나 드리? 이거 먹고 딸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맛있어요? 달아요? 드셔봐. 앵글로서 앉아서. 우와. 먹고 맛이 없으면 얘기해요. 뿌리지? 야. 진짜 뿌리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죽여! 네. 꿀! 어우, 맛있다. 이거 먹어도 돼요, 그냥? 이름만 먹어. 네, 많이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얻다 보니까. 먹고 하는 거야? 이거 얼마야? 이만원 파는 거 다 16,000원 내요. 이거 얼마? 16,000원. 만 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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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우와. 귀한 거야. 잘 없어. 이건 사연상이요. 만 원이라고? 안 좋은데. 어? 안 만 원? 아니야. 만 원? 이거 얼마? 2만 원 파는 거 16,000원 달라고 했지. 엄마, 만 5,000원이면 5,000원이지. 16,000원은 왜 해야? 2만 원 파는 건데, 일단 장난이 우렁탈 오나? 아, 야, 이거 좋은 거 잘 샀어. 감사합니다. 잘 파세요. 학교 안 가세요. 많이 파세요. 에휴,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나 옆에 근데 이게 아주 맛있네요. 이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네, 마지막. 오, 양미래, 양미래. 후황이 유명해요, 양미래. 아, 네. 이거 강원도 쪽에 많아, 강원도. 그렇죠. 여기서. 아, 이거 나 포다리. 포다리집 하나 있어, 포다리집. 아, 예, 저 일회용 가수인데요. 오늘은 홍성 시장에 와서 생애 처음 오르다가 야채 호떡도 먹어보고 또 그리고 추억의 순대도 길게 먹어보고 하니까 너무 옛 추억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홍성 이 장날은요, 1일하고 6일인데요. 아,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가 쭉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동봉 가수인데요. 저 역시도 오늘 홍성장에 처음 왔는데, 네, 너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특히나 호떡, 순대, 너무 맛있게 먹고, 재미있게 지금 시간 보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많이 하세요. 와, 오늘은요 홍성 전통시장 장날이 딱 맞아 와가지고요. 네. 정말 우리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운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네. 자, 재래시장 화이팅! 화이팅! 네, 팔공주는 홍성 재래시장으로 가자. 가자. 홍성시장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시간 좀 많이 탈렸어요. 네, 많이 탈렸어요. 네. 네. 그래도 좋죠? 아유, 저는 깎아주는 묘미에 홍성시장 푹 빠졌습니다. 네, 홍성의 상인분들 화이팅 하세요. 자, 앞으로 우리 전통시장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홍성시장으로 우리 팔공주 나들이를 왔는데요. 네. 예, 현장 스케치답게 생생한 시장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대표님께서 김진환 대표님께 맛있는 딸기 설향 딸기라고 그러는데요. 최고로 꿀맛입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네, 저는요 여기 장날에 와갖고 홍성장 저 어릴 적 추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 손잡고 시장 재래시장 돌던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나서 정겹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요. 네, 여기 홍성시장에 와보니까 와, 우리 많이 우리 사는데도 덤으로 많이 주시고 아, 이 심이 너무 좋았어요. 역시 재래시장의 맛이에요. 우리 홍성시장에서 오늘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습니다. 문화가 살아 숨쉬는 아주 아름다운 곳 홍성에서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너무 좋았어요. 우리 서현 씨가 오늘 설명을 가이드를 잘해 주시던데요. 아유, 제가 홍성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홍성댁. 네. 홍성댁. 덕분에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